이것이 하늘의 컵! 자, 유현수도 왼쪽 오른쪽 가봅니다. 자, 한번 더 나와주세요. 이번에는 시즌이 나왔습니다. 카르텔이 연습을 예상했고요. 남자친구분이 얼마 전에 드라마 끝내셨는데 이번에 어떤 응원 받으셨는지 그리고 평소에 좀 연기 조언도 좀 받으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꼭 본방사수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. 네. 네, 참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답변이었습니다. 본방사수 할 것이니까요.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왼쪽 가려봐주시고요. 게시점 봐주셔서 부탁드릴게요. 실제 진구 씨라면 유희 씨가 더 끌리십니까? 아니면 이원 씨가 더 끌리십니까? 아, 집사람은 없는 거죠? 네, 집사람은 네. 잠시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밥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. 예, 예. 사귀고 싶은 여자, 결혼하고 싶은 여자로 나뉠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결혼할까요? 유희 씨랑 사귀면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. 네. 아직 촬영을 못 해봐가지고 근데 뭐 사석에서 이제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너무 귀엽고 재밌고 쾌활하니까 좀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고 그리고 요원 씨랑은 이제 촬영을 꽤 많이 진행을 했는데 좀 많이 지혜로운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원 씨랑은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.